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분량만 보더라도 이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장에서 19장까지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장에서 24장, 최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5장에서 40장까지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가운데 13장이나 할애가 될 만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늘 2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왜 만들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소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하신 거죠. 또 출애굽기 29장 4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거기가 바로 그 장막, 텐트, 하나님의 성막, 회막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내가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귀한 메시지는 그것은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퀴즈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답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주 다양한 정답들이 올라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또 KTX를 이용하는 방법, 또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빠른 시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대답 가운데서 1등으로 뽑혔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좀 감감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제발 시간을 좀 붙잡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가수가 지었던 노래를 보니까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있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를 것 같아서 내가 할머니가 될 것 같아요 라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 참 좋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들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봤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한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곳에 나 혼자 있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내가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왕궁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초가 삼강 같은 조금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자리지만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면이 나오면서 그곳에 나왔던 묵상 에세이가 참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에서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오른손을 늘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간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삶에서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먹을 때 세 번 나눠 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 나눠 드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그런 삶의 행동이 나왔던 거죠. 이번 주에 새생명 회복 세미나 참 은혜가 깊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사모님께서 하셨던 내용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마음속으로 주님 먼저 타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고 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참 풍경이 참 너무 좋네요, 아름다워요 하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창밖의 풍경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 언밸런스하게 옷을 입은 것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낀 대로 주님 정말 옷을 못 입은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의 가장 1차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1611년부터 1691년까지 사셨던 로렌스 수사, 로렌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갈멜 수도회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하셨던 일은 주방의 일이었습니다. 주방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삶의 고백인 거죠. 이 로렌스 수사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과 뜻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관심을 정말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로렌스 수사의 고백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작은 계란 하나 뒤집는 것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계란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계란 예쁘게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란을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성막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 특별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지정해 주심, 만들라고 하신 그 특별한 한 장소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되었는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성막이란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성전이 된, 성막이 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머물러 있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해 주심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주님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의 첫 번째 핵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었다면 성막의 핵심적인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혜 주셔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셨고 진행하셨고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만들어짐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셨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건축자 아니겠습니까? 건축자는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막의 건축자 처음 시작이 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두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부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에 있어서 금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구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렐을 돕도록 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궤, 그 위에 덮는 속죄 덮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의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수에서 쓸 향품 말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기술이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막의 모든 것들이 그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지어진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지어질 모든 재료들도 직접 말씀하셨고 디자인도 직접 주셨으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도 붙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 그냥 성막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냥 성막이 있어라 하면 하나님의 뜻한 대로 성막이 뚝딱하고 생기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도면도 주시고 재료도 선택해 주시고 또 그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함의 의미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기쁨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재능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재능과 지혜와 통찰력이 임하여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곧 성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정말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막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성막의 삶은 곧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막의 세 번째 핵심적인 의미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막의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일 것입니다. 다른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상징합니다. 성막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든 장소였다면 이 언약궤는 그 성막을 사랑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궤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항상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방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자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긍휼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흘러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지배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제가 20살 때 운동을 하다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정말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다리가 굽혀지지 않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다리가 굽혀지고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학부 말씀 수련회 가운데 3박 4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온전히 말씀만 읽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제 무릎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굽혀지지 않았던 다리를 제가 믿음을 갖고 구부려 보았을 때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았던 거죠. 그리고 2주간의 시간 동안에 급속하게 늘 항상 물이 차 있었고 항상 퉁퉁 부어 있었고 그리고 저녁마다 항상 찜질을 하고 자야 됐고 다리를 올리고 자야 했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어간 인생 가운데 치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어떤 요행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들어간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육신과 또 깨어진 마음과 상한 영혼과 그리고 삶의 모든 힘들었던 가운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도 또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고백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라고 쓰여진 이 동사, 계셨기에, 개역개정에는 거하심인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 성막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죄인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그 장소에 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친히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성막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동시에 그 지성소의 휘장을 함께 찢어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놀란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됩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에 준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지을 재료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또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주님,
구약시대 성막의 은혜를 주신 그 놀란 은혜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막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